토스터기가. 토스터. 뭐지? 안녕하세요. 31살 세댁 김지영입니다. 가명이에요. 저에게는 4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. 오빠만 편애하는 부모님과 이제는 손절하려고 합니다.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오빠는 다니고 싶다는 학원 다 보내주면서 제가 피아노 학원이라도 보내달라고 쪼리면 너는 지 집에 가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냐 하면서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. 대학 가서도 오빠는 어학연수, 유럽여행 다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대학 들어가는 순간 제가 다 벌었었습니다. 크면서 그런 차별이 반복됐지만 부모님이 시골 사시는 옛날 분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꾹 참고 살았죠. 제 결혼식 전까지는요.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집 구하는데 3억을 보태주시면서 엄마. 아들, 엄마가 더 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오빠만큼 해주는 건 뭐 당연히 기대도 안 했지만 지금 보낸 토스터기 하나만 달랑 주시는 거예요. 오, 너무한다. 그나마 저도 홈쇼핑 사은품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요. 엄마,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? 내가 박서방 볼 면목이 없어. 야, 오빠 결혼할 때 돈 많이 들어간 거 뻔히 알면서 너가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? 식장 비용 내줬으면 됐지. 뭘 더 바래. 결혼식을 호텔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.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안 돌려주셔서 식장 비용은 축의금으로 퉁칠 수 있었거든요. 거의 다 까는구나 진짜 이제. 그냥 토스터기만 주셨네. 집이 못 살면 바라는 제가 당연히 못 된 거죠. 근데 아버지 퇴직연금에 지방이지만 매달 상가 임대료까지 받아서 여유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결혼 이후 친정과 거리를 두기를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뭐 집안 행사나 자잘한 부모님 뒤치다거리는 딸인 제가 도맡아 했었는데 모른 척했어요. 그런데 오빠랑 올케 언니가 잘 안 챙겨줬는지 얼마 전부터 엄마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돈은 아들 챙겨주고 효도는 딸한테 받으려는 친정과 손절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저 불효녀일까요? 언니 오빠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토스터기를 볼 때마다 식빵 소리가 저절로 나와서 보냅니다. 알아서 처리해주세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좀 너무한다. 이 토스터기 하나는 좀 너무하지 않아? 차라리 주질 말지. 진짜. 평생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중요한 결혼에 홈쇼핑 사은품인 토스터기를 주신 거예요? 그리고 식장 비용 대줬으면 됐지가 되게 충격적이네요. 그리고 축의금 어차피 다 가져갔으면. 그러니까 당연히 섭섭하죠. 아, 근데 자기 앞으로 온 것도 가져가셨다고? 자기 친구들이 나한테 보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그냥 먹은 거지. 그것도 능력도 있으신데 그렇게 너무 차별한 거잖아요. 오빠한테는 다 해주고. 오빠는 다 해주고. 기분 진짜 나쁘겠다. 저도 사실 이런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. 부모님이랑은 아니었고 이제 딸이 많으니까 사촌들이 거의 다 여잔데 이제 사촌 오빠만 아들이고 진짜 예쁨만 받고 자라서 그 섭섭했던 상처를 너무 이해해요, 그 어린 마음에. 왜냐면 저는 막 뭘 잘해도 그냥 당연히 아이린은 사막에 갖다 놔도 성공할 거니까 막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처 있었던 것 같아요. 통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전화 연결해서 좀 상황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여보세요? 네, 사연 잘 봤습니다. 아, 저희도 같이 화가 나더라고요. 그쵸. 결혼식은 언제 하셨어요? 결혼식은 작년 말에 했어요.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요? 네. 다행히. 부럽습니다. 잘 살고 있습니다. 아니, 근데 그 결혼식 때 어쨌든 본인 축의금을 그러면은 부모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? 보통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이렇게 큰돈 쓰시는 분들은 부모님 손님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. 결혼할 때 오빠가 무슨 지금 도움을 주셨다거나. 축의금만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얼마나 했어요 축의금? 한 50만 원 정도였나? 그렇게 막 잘 해주거나 그러진 않았고. 가족끼리 50만 원 하진 않지 않나? 지영 씨는 오빠 결혼식 때 축의금을 똑같이 50만 원 하셨어요? 아니면은? 저는 축의금은 안 했고 부모님께서 이제 가전 같은 거 선물로 해주는 게 어떻냐
그때 뭐 장손이 잘 살아야 집안이 일어나는 거다 이러시면서 이제 냉장고 정돈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셔서 와 대박이다 냉장고를 해줬었어요. 아니 근데 나는 충격인 게 오빠도 좀 너무하네. 냉장고 까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예물이나 이런 건 어떻게 썼는데요? 사실 그렇게 큰 돈을 막 해주시진 않으셨고요. 제가 준비한 돈으로 그래서 쓸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경제적 독립을 하셔서 다 하신 거네요, 본인이? 네, 거의 이제 성인 된 이후부터는 거의 제가 알바하고 그러면서 살았죠. 오빠랑 사이가 어떤지가 궁금하네. 어렸을 때는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이 들면서부터 생각해보니까 그냥 너무 해맑은 사람이라서 네, 어렸을 때부터 차별화가 있었나? 네, 어렸을 때부터 조금 심했죠. 예를 들면 고기 반찬 같은 것들을 분명히 제 앞에 있었거든요. 그걸 이제 오빠 앞으로 놔준다든지 진짜 그렇게까지 한다고? 그렇게 딱 해줄 때 되게 섭섭했던 것 같아요. 어렸으니까 더 와. 속상하죠. 근데 한번 뭐 이렇게 들이대본 적은 없어요?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근데 섭섭하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잘 안 됐던 부분이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오빠가 아빠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렇게 차별당하는 걸 오빠도 아시잖아요. 오빠는 그렇죠,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뭐라고 해요?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쁜 사람이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. 아 그러냐 이렇게 공감만 해주고요. 당연하게 생각하나 보다. 중간중간 웃음소리가 되게 슬프네요. 그 신랑분한테 좀 민망했겠어요.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적은 없길 바랍니다만 어때요? 연애할 때도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말했어가지고 저를 잘 이해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위로해주고 좋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친정에 안 가요? 네, 요즘엔 안 가고 있어요. 근데 그러면은 막 친정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괜히? 네,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사실 오라고는 하셨었는데 코로나 핑계 대면서 잘 안 가고 있어요. 지금 저희한테 사연 보내신 거 보니까 연을 끊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잘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. 네. 당장은 보고 싶진 않은데 아이가 생기면은 할머니, 할아버지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막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게 어쨌건 상처를 많이 받은 쪽이 이제 따님 쪽인데 별로 엄마, 아빠는 신경 안 쓰고 있고 자식 입장에서 더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나? 아 자식 난 보여드려야 되나? 근데 이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좀 더 나이가 드시잖아요. 네. 또 그때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만나지 맙시다. 혹은 아니야 만나야죠 이런 거 말고 지금은 저는 당분간 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영 씨가 고민을 해나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. 죽을 때까지. 네. 아마 저는 지영 씨가 받았을 상처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. 내가 지금 그래도 부모님 만나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은 부모님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마 아이들한테도 같은 상처를 주실 것 같아요. 부모님은 차별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성시경 씨가 말한 것처럼 조금 세월이 흐르면 또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 가서 지영 씨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세요. 부모님이 그냥 지영 씨한테 어릴 때 그래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심을 부모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구나 그 마음을 갖고 지영 씨 그냥 잘 사시고 부모님한테는 선을 긋고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만 하시고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저희가 이걸 토스터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? 여기 이 탕비실에서 사용할게요 그냥. 네네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. 절대 볼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. 맞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어려운 마음 저희한테 털어주셔서 감사해요 지영 씨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분명히 잘못은 내 쪽에서 안 하고 부모님이 하는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화가 나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한테 바뀌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. 전 부모가 바뀌어야 자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. 이건 대단히 불손한 이야기지만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답지 못하게 했는데
낳아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너는 똑바로 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라는 말은 한 50년 전에는 되게 정답 같은 말이겠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고 자식의 역할을 부모가 안 해주면 자식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한 번쯤 하는 데도 가치가 있는 그래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느끼지만 사실 잘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 요즘 많이 맞아. 없어졌지만 예전엔 너무 많았고 제가 늦둥이의 막내 아들이에요.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늦게 손주를 봤다면서 엄청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. 저를 막 엄청 잘해주셨는데 할머니가 7살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. 저 7살 때. 얼마나 장례식장에서 끝나자마자 누나들이 나를 방으로 가둬서 이불을 덮고 밟아. 근데 밟는 게 얼마나 좁히고 싶게 했으면 누나 밟는 게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그냥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분이 풀릴 때까지 막 하면서 밟아. 와. 그러고 조금 있다 또 와가지고 또 밟아. 그때까지 나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를 다시 언젠간 구해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할머니! 하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가고 이랬어. 더 얄밉겠다. 밟히면서 할머니를 계속 찾는 건.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안 거야. 아, 할머니는 이제 없다. 난 이제 넙죽 끼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들이 야 물 떠와! 네. 안 떠오면 또 맞는 거야. 아, 그 생각이 너무 나서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는데. 아. KBS Joy.